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 레슬링 6회차, 매운맛 6회차입니다. 우현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왜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빨리.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아니, 왜요? 제가 고자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요? 터령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제 6회차인데, 여러분 뭔가 하나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아니야. 이 6회차가 오는 동안.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요. 명탐정 코난보다 더 어렵대잖아,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 말고. 남자가 모르는 거. 알았어. 내가 수플렉스를 배우면서 손을 안 짚고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야? 아, 근데 사실은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이렇게 여기서 연습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오, 이제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리고 안 아프대,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네. 여기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잘하시더라고. 예. 네. 이렇게 있으면은. 오. 깊어야 내가 안 아프고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짚긴 짚었는데. 뭘 짚고 이런 게 있었지. 그냥 이런 거 딱 붙이고 이러고. 욕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파. 근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안 알려주고. 내가 맨날 저 욕 떨어지는 걸 봤으면서 왜 안 알려주냐고. 이거를 충격을 완화하라고 내가 말을 안 해주냐고. 아니, 근데 원래 사실은 이거로 충격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그냥 꽝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게.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짱돌님이랑 서령님은 분명히 이걸로 짚었어. 아니야. 내가 해볼게. 지금 해볼게. 여기서 잡았죠? 아니야, 같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같이 떨어지잖아. 아, 근데 보세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을 잡았잖아. 그럼 그대로 잡고 던져야 되니까 이거를 짚을 새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니지, 던진 다음에 난 짚어야지. 아니, 이거 잡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 맞아요. 쿠션 역할을 안 하면 나가 손을 짚어야 되잖아. 그러면 연습을 할 때 나가 손을 짚어야 되잖아. 왜 말 안 해? 자, 그럼 자기도 저는 이거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스스로 이제 깨우치기 하는 거죠. 예. 네. 아, 근데 무슨 걸음마냐? 근데 어쨌든 이제 우현님이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해줬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매트와는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거 필요 없어요. 6회차에 이거 필요 없고. 자, 안돼 놓으세요. 자, 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우현님이 그 아이템을 장착했습니다. 레슬링 슈즈를 장착했으니만큼 오늘 또 레슬링다운 레슬링을 한번 또 훈련을 한번. 자, 매트와의 이별. 자, 안돼. 자, 놓으세요. 예, 네, 됐어. 겁먹지 마. 겁만 안 먹으면 돼. 겁만 안 먹으면 돼. 예, 네, 다시. 자, 잡아보세요. 제가 여기 받쳐드릴게. 겁먹으면 안 돼. 이겨내. 자,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해봐. 더. 그렇지. 어우, 나이스.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 지금 잘한 거 되게 잘했어.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네. 하나 둘. 하늘 쳐다보고. 하늘. 그렇지. 바닥 가. 그렇지. 오케이. 이제 좀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코치님들이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달리다가 틀어. 그러면 이제 빵 틀면 돼요. 네. 지금처럼 하면 겁 안 나죠. 다시. 그러네. 지금 한 거야. 네. 잡아준 거야 그냥.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요거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니까 못 했거든요. 맞아. 매트에서도 못 했어 그때. 그거. 자, 하나. 버텨. 땅 쳐다봐. 땅. 빵.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거야. 그래서 우연님 이거 하는 거잖아. 벽에다 대고 이거 하는 거. 오늘 여기 파마했는데. 물이 아니라 땀인데? 땀이잖아. 우리 소금물인데.
근데 거. 왜 짱돌림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아니, 왜 우리, 안 왔는지. 아, 저희 그. 하나도 안 해요. 아, 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아, 저희 그. 여러분들 그 짱돌 코치가 그 시합하다가 시합하다가 소원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좀 뭐 늦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짱돌이 이게 뭐야 더미 역할을 못 하잖아. 그죠? 여기 이게 다쳤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놀림보 역할이죠. 놀림보. 그래서 알았다. 일단 내가 거기 저 매운맛 우연님 뺑이 시키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라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만 해봐. 죽었어. 우연님이 저번에 저한테 한번 언지를 하셨어요. 하체 트레이닝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오늘 태클 동작이 태클 동작이 사실은 하체 트레이닝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세 잡아보시고. 태클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 다리가 앞에 이렇게 약간 제가 기본 자세로는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제 약간 진짜 좀 시합이나 뭐 스파링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 주다리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요. 여기 오른손 이렇게 짚어가지고 그렇지. 여기 한 70% 체중이 여기에 쏠리게. 그렇죠. 네, 그러네. 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러니까 못 알아는 아 그러네.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가 하나 나가볼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앞에 버텨야 돼. 이 앞에 무릎이 대고 뒷다리 따라오고 뒷다리가 너무 많이 갔어. 좀만 따라오고 그렇지 일어나고 오케이 그렇지. 자 요거를 나중에 좀 빨리 해야 돼.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잡아봐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빨리 나는 순발력은 좀 없어. 아니 괜찮아요. 나도 순발력 없는 편이야. 근데 이거를 쭉 빨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마 빨리 못할 거야. 자 됐다. 낮추고 딱 잡아봐요. 낮춰봐. 그렇지 딱 잡고 여기서 이 다리가 들어가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차고 나가는 거야. 나가 뒷다리 따라가고 일어나. 그렇지 일어나. 그랬어. 아, 이거 하체 운동 되는 거야. 빨리 와. 그렇지 셋 안 돼. 아 이거 너무 힘든데 다리 터질 것 같아. 왼다리 그렇지 그렇지 까오 딱 살리고 여기서 하나 가운데로 하나 그리고 낮추고 그렇지 앞에 꿇고 기다려. 이쪽이 더 잘하네. 이쪽이 더 잘하네. 왼쪽 왼발 잡이 와타시. 아 근데 뭐야 스타리아 기다려. 그게 오른쪽 왼쪽이에요? 몰라요. 미기가 오른손이죠. 진짜 알잖아요, 피디님. 오른손 아니야? 왼손이야? 몰라? 모른대요. 잡고, 그렇지. 야, 하나. 그렇지, 둘. 셋. 와, 뭐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차이 나요? 몰라요. 엄청 차이 나네? 엄청 차이 나네? 오. 차이가 미쳐. 응, 네, 네. 다시. 아, 약간 왼다리 짝다리를 많이 약간 그 뭐 선배가 얘기할 때 이러고 선배가 이러면 아니면은 동급인데 친구가 여기 앞에 아니, 포징 같은 거 아닌데 이런 포징 같은 거 근데 이거 얘기해 주고 싶었어. 그 일본 자유형 선수들이 되게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그 걔네들은 그 약간 장인이 있잖아. 장인 정신이 그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그 약간 세 가지의 뭐 필승 전략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왼쪽 자세를 잡아라요. 왜? 보통 오른손 자세를 오른쪽 자세를 잡잖아. 그러니까 아, 그럼 상대해 본 게 오른쪽 그렇지. 자세를 많이 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쪽 자세를 왼쪽 태클이 들어올까 생각을 못 한 거야. 왼쪽 자세를 잡고 왼쪽 태클을 연습하는 거야. 이쪽 한쪽 다리로 잡는 인사이드 태클이라고 약간 좀 힘이 좀 부족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공략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모른다. 그 뭐 네, 하체 그라운드에서 뭐 하체 기술을 써라 뭐 이런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맞아 진짜야. 자 이 다리가 너무 뒤에 있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살짝 옆쪽.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딱. 네, 좋았어. 자세 진짜 좋아. 그 상태에서 가운데로 하나.
그렇지, 낮춰, 더 낮춰. 그 다음에 둘, 그렇지. 이때, 자 이때 중요한 점. 여기서 이 다리가 너무 많이 온 거야. 아, 너무 많이 온 거야. 네, 그리고 일자로 오니까 내가 일로 밀면 버틸 데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 상태로 일어나봐요. 밀고 일어나봐. 아니, 밀고 일어나봐. 일어나. 그렇지. 다리 살. 오. 다리 오면서 이렇게 밀고 일어나는 거야. 네, 이렇게. 네, 다시. 간지. 가오, 가오. 가오 살리고. 그렇지. 하나. 그렇지. 낮추고. 둘.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근데 봐봐. 지금도 너무 멀어. 좀 당겨. 그렇지. 딱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와봐요. 다리가. 그렇지. 한 요 정도? 무릎이. 아니야. 무릎이 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냐면요. 나를, 상대를 이쪽으로 밀고 일어나야 되거든. 상대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지금. 일로 밀고 일어나야 되니까. 예. 네. 근데 힘의 방향이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멀면은 안 밀리니까. 나도 버티는 걸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못 일어나. 그래서 딱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다음에 나가다. 자세. 아니 오늘 되게 의상이랑 약간 뭐 슈즈랑. 아, 원래 이거 하얀색이었거든. 근데 전혀 빨다 보니까 검은 옷이야. 나 새로 사야 돼. 이번에 하나 나와요. 좀 이쁜 거로. 예. 네. 이쁜 거로 하나 나와요, 진짜. 예. 팬츠를 위해. 자, 낮추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앞으로 하나 나가. 하나. 그렇지. 자, 거기서 무릎 꿇고 나가면서. 그렇지. 일어나야지. 나이스. 하나. 요거 열 개. 요거 열 개. 요거 열 개. 자, 낮추고. 낮춰, 낮춰. 하나. 들어가. 얘 밀고 일어나야 돼. 밀고 일어나야 돼. 밀고 일어나야 돼. 그렇지. 오케이. 그 친구를 보내주세요. 뭐야? 뭐라고요? 아, 땀 나는 거 봐. 코어가 장난 아니죠. 코어가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근데 아파. 아니, 그 아픈 거 말고. 딜. 이거 마지막 10개 하고. 네? 이거 마지막. 한 세트. 이거 태클 들어가는 거 10개 하고, 그 다음에 스플렉스 혼자 동작하는 거 10개 하면 끝. 오늘 6회차 끝. 끝, 끝. 빨리 가야 된다며. 물 먹고요. 이거 하면 끝. 할 말을. 근육 생겼네. 펌핑 됐네. 나 진심 근육 생겼어. 대퇴 사두. 대퇴 사두근 딱 생겼네. 예. 생겼네. 마지막 하나야. 왼다리 딱 받고. 왼다리 받고. 마지막에 튕기는 거야. 그렇지. 아, 진짜 힘이 없으면 안 돼. 알았어. 진짜 힘이 없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알았어. 내 한계점에.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잘했어. 진짜. 아니, 여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잖아. 아니. 나는 아니야. 시간 내내 나만 시키잖아. 이게 오해인 게 저랑 레슨 하시는. 뭐가 오해야? 저랑 한 번도 안 쉬고 저랑 계속 시키지. 저랑 레슨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어 저번에. 아니야. 아니야, 레슨. 이제 이분 나와서 하세요. 이분들 둘이서 나와서 하세요. 아니 그건 레슨 아니었잖아요.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1대1로 하는 거. 물 마시고 오세요 했잖아. 나도 했잖아. 물 마시고 오라고. 그 사람들은 삐 하면은 쉬세요 하잖아. 그 사람들은 삐 하면 쉬고 삐 하면 하고 삐 하면 쉬고. 자, 오늘도 우연님과 함께 레슬링 한 시간 내내 레슬링 6회차 스플렉스. 네. 내내 다들 보내. 편집하지 말고. 스플렉스. 자, 6회차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발전을 했어요, 우연님께서. 이거 왜 신기나 했다고 내가.
이게 딱 그 이 발 지면을 밟는 힘이 생기거든 이거 하면은. 그래서 딱 시켰는데 어 근데 또 멋있잖아 그거. 그죠? 확실히 더 멋있긴 멋있죠. 오오 이게 뭐야? 뭐 되겠는데? 야 추구 그렇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해. 맞아 맞아. 느낌인데 네, 네. 안 돼. 여기 지났어. 진짜 지났어. 불안 지고 아까 진짜 쥐가 났어. 힘 빼면 쥐 안 난 상태. 그럴 때도 약간 우리 코치님들이 맨날 야옹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네. 죄송. 자, 다음 컨텐츠로 와서. 얘들아, 이거.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어. 오. 오, 펌핑이 됐네. 예, 네, 펌핑이 됐네. 예, 네, 펌핑이 됐어요. 예. 깨끗해, 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짱돌 왔다, 짱돌. 아, 짱돌 왔어. 짱돌. 아, 짱돌 왔어. 와. 짱돌 왔어, 짱돌. 와. 다 끝났는데 왔네. 혼자 매트 없이 이제 한다고. 매트 없이 이제 매트 없이 매트 없이 제대로 해요. 뭐 했는지 꼭 이걸 통해서 이거 편집 없이 내보내란 말이야. 악마의 만인을. 아니 제가 원래 사실은 악마 역할은 아닌데 오늘 짱돌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 악마 역할 한번 했습니다. 악마의 만인을 꼭 밝혀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고생하셨습니다.